이러면서 쓱 먹는 거예요. 먹었다고?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못된 수술로 특징이야. 안녕하세요, 송님. 친구에게 상담했다가 송님에게 사연을 보내라고 해서 사연 보내봐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코로나 시국 때문인지 한동안 알바를 못 구하다가 몇 달 전부터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 보통 알바할 때 사랑에 많이 빠져요. 왜? 무언가에 몰두했을 때 그 모습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저희 지역에서 좀 유명한 카페에서 운 좋게 일하게 됐고 카페치고 시급도 높아서 일은 힘들지만 나름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말만 알바를 하다가 이번에 평일 마감 타임으로 바뀌어서 매니저 언니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사연을 한 지 제가 2년간의 경험, 요즘 유행하는 제스처라면서 2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매니저 언니랑 사랑에 빠집니다. 매니저 언니를 처음 딱 보자마자 와 존예다, 여신인가? 생각했어요. 그냥 딱 살다 보면 마주치는 내 취향의 외모 있잖아요.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석의 예쁨인 거예요. 아니 얼마나 예쁘길래 이렇게 주접을 떠는 거야 우리 송편이들 마냥. 예쁘고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서 괜히 막 친해지고 싶고 닮고 싶고 그런 기분 아세요? 그래서 같이 마감하면서 친한 척을 엄청 했어요. 언니가 넉살도 좋아서 그런 제 친한 척을 다 받아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새 번호도 교환하고 평소에 카톡도 잘 안 끊기는 꽤 친한 사이가 됐어요. 오, 평소에 카톡이 잘 안 끊긴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문제 있는데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한번 제가 일할 때 놀러 왔는데 매니저 언니랑 저랑 너무 닮아서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사연자분도 존예라고 본인 스스로 은근슬쩍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니가 저보다 5살 정도 많은데 제가 나이 들면 딱 저렇게 생길 것 같다고 해서 기분이 막막 좋았어요. 그 뒤로 제가 봐도 언니랑 저랑 뭔가 좀 닮은 것 같고 언니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닮은 사람들끼리 연애한다 라는 말 있잖아요. 본인이랑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랑 퇴근하고 나서도 연락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날 밤도 여김없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언니 친구가 언니랑 저 닮은 것 같대요 라고 보냈더니 언니가 막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그치 나도 처음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 기분 좋다 이러는 거예요. 언니 반응이 되게 수상스키예요. 언니 반응 좋으니까 더 신나서 언니 너무 예쁘다고 주접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손님이 없어서 휘핑크림 잔뜩 올려놓은 아이스 초코 마시면서 매장에서 언니랑 수다 떨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설마 전형적인 클리셰 나오나요? 제 입에 크림이 묻었는지 언니가 엄지로 슥 닦는 거예요. 아, 좀 뭔가 민망해서 언니 감사해요 했는데 언니가 응 아니야 이러면서 쓱 먹는 거예요. 먹었다고?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나도 먹어본 적 없거든. 하영이 입에 묻은 거 쓱 해가지고 자기 거 맛있다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비위 좋으시다. 하영아 넌 못해주겠니? 저 진짜 멘붕돼서 얼굴도 빨개지는 것 같고 그렇게 어색하게 마감하고 그 뒤로 저만 혼자 어색하고 그렇거든요? 언니가 평소에 손님 없으면 음료 뭐 마실래? 하면서 맨날 만들어주고 가끔 손수 만든 쿠키도 간식으로 가져오고 하는데 제 친구가 그거 100% 저를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워너비인 언니라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절 좋아하는 걸까요? 아 여기서 일단은 궁금한 점들이 많다. 이제 언니 측에서는 게임 끝났고 우리 사연자분 입장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사연자분의 마음도 유죄인지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게 연애 감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사연자분은 약간 본인의 감정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건데 언니가 엄지로 그렇게 탁 했을 때 심장이 빤스빤스 했는지 너무너무 당황해서요 두근을 넘어서 세근이었고 구나. 심장 뱉는 기분 들었어요. 보통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정말 할 만한 행동인데 그리고 또 설렌 적 있어요? 그냥 얼굴 보면 기분 좋아요. 이거 약간 애매한 대답. 다른 사람이랑 연애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나는 너무 쉽거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저한테 한 행동들이 너무 거지주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낚인 느낌? 사연자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낚이면 뭐 어때요? 본인 감정이 먼저 확실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 손잡은 적 있어요? 본심 나왔네. 아직이래 아직. 잡으면 또 얼굴 빨개지지 않을까요? 벌써 빨개지는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좋아요. 아 그러면 좋아하는 거
거죠. 사연자분 연애 안 해봤죠? 솔직히 본인 감정을 잘 모르잖아. 이거 약간 내가 봤을 때 못했을로 특징이야. 이게 좋아하는 게 맞나? 사랑은 되게 거창한 건데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한번 며칠 갔어요. 100일 좀 안 되게는 연애도 아니잖아. 중학생 때 연애해본 게 마지막이면 거의 모태솔로에 가깝죠. 연애에 관심도 없는 사연자분이 심장을 뱉는 기분이 들었다면 그것은 사랑, 다른 말로 러브. 그럼 제가 혼자 좋아해서 착각한 걸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사연자분이 이제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전화도 하세요? 전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카톡은요, 예, 심심해서 할 수 있어요. 전화도 물론 심심해서 할 수 있지만은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전화한 적은 있어요. 봐봐라, 자기 전에 전화하면 자기 된다고. 데려와 얘들아. 아니 충격받은 이모티콘. 왜요? 자기 되는 거 싫어요 우리 사연자분? 좋은데 제 착각이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니에요. 뭔가 삘이 왔습니다. 언니랑 연락 중이세요? 이거는 유죄야. 이거는 무죄일 수가 없어. 지금 제가 답장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답장을 할 시간입니다. 이거 확실이에요.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 사귀고 싶다고 하면은 사귀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으니까 언니랑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 일단은 가벼운 질문을 갑시다. 연애할 생각 없냐고 물어봐요. 만약에 언니가 엄지 시그널도 없고 그냥 뭐 자기 전에 전화하는 자기 시그널만 있었다 하면은 이 정도의 직진급 질문을 뜬금없이 보내게 하지 않아요. 저 좀 충격인데요, 좋아하는 사람 있다는데요? 아, 이거 사연자분일 각인데? 누구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게 왜 사연자분이라고 확신을 하냐면 평상시에도 카톡을 자주 하는 사이에요. 새벽 3시까지도 통화하는 사이에요. 근데 만약에 언니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 상담을 우리 사연자분한테 일체 안 할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하긴 좀 그렇대요. 다른 사람이면 진작에 말했죠. 왜 말 못해 하냐고 물어봐요. 언니 쪽에서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해주는 거겠죠. 우리 사연자분이 직진을 해준다면 그냥 언니 심장이 그냥 자이로드론 말에 빵! 내려갔다 주말 중 하루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언니가요? 네. 아, 이때 약간 고백의 삘인데? 아니 충격받은 이모티콘은 뭐야. 그러면 사연자분 미션 드릴게요. 주말에 대한 미션을 우리 사연자분한테 드릴게요. 사연자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가 뭔가 좀 더 여지를 주거나 시그널을 주면 언니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은 당장은 뭔가 상황이 안 되니까 주말에 만나서 이렇게 행동을 해보라는 거죠. 알았어요.